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여러분들의 품병수 체화와 어반 스케치에서 최소한의 색만을 사용해서 색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보이신 분들은 왜 최소한의 색으로 색칠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색깔이 이렇게 많은 팔레트를 보면 초보이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색부터 사용을 해야 하지? 라고 난감해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색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을 믹스하는 방법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많은 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섞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초보일수록 배워야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나 우리가 어반 드로잉이나 스케치에서 채색을 할 때 물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짐이 가벼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오늘 나가서 어반 스케치를 하고 색칠도 같이 하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큰 팔레트를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딱 세 가지 색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스킬이 나에게 장착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물감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짐도 가벼워지고 나의 실력도 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킬을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은 광고가 있습니다. 삼원 특수지에서 제공해주신 띤또레또 벚나무 케이스 하프먼 포켓 브러쉬 팔레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고급스러워서 풍경수채화나 어반스케치 하실 때 들고 다니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팔레트 케이스입니다. 벚나무 케이스로 만들어져서 정말 고급스러워요. 부분에 띤또레또 이렇게 써있고 메이드 인 이태리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우리 어릴 때 전자필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앞뒤로 열리는 필통이 있었잖아요. 이 벚꽃나무 케이스 팔레트도 앞뒤로 열립니다. 자, 우선 앞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팔레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밑에 부분에는 하프펜 9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붓을 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뒷면도 열립니다. 뒷면을 열어보면 붓이 들어있는데요. 이 붓도 천연 다람쥐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2호, 4호, 6호의 붓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모브는 대걸레라는 뜻으로 대걸레 모양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런 철사로 빈티지하게 엮은 브러쉬를 모두 총칭해서 모브러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띤또레또의 벚나무 케이스 팔레트를 사용해서 그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있죠. 맨 위에 이 세 가지 색만을 사용해서 오늘 풍경수채화 그리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북과 팔레트 그리고 붓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스케치북의 가운데에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상관없어요. 조금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세 개의 색깔이 들어갈 동그라미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는 노랑, 그리고 왼쪽 밑에다가는 빨강,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파랑색을 색칠을 해볼게요. 그냥 동그라미 안에 색을 칠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노란색 위에 약간 다른 색이 섞여있다 하시면은 젖은 붓으로 한번 닦아내시고 색칠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안에 꼭 꽉 차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조금 삐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저는 시넬리의 카민색을 사용해볼게요. 아주 깨끗하게 붓을 헹궈주시고요. 미션 골드의 코발트 블루 색을 칠해줍니다. 코발트 블루 없으신 분들은 울트라마린 색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대부분 세트 물감에는 코발트 블루보다는 울트라마린 색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노란색을 한 칸, 두 칸에 많이 퍼서 이렇게 날라주세요. 하셨나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어떤 색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빨간색을 아주 조금만 붓끝에 살짝 찍어서 우리 귤색이라고 하죠?
물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찍으시면 안 되고 아주 조금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색을 칠해 볼게요. 자, 노랑은 노랑인데 조금 진한 노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찍어 줄게요. 실수로 빨간색이 너무 많이 찍혔으면은 노란색을 다시 찍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점점 진한 색이 될 수 있도록 약간 밝은 갈색이 되어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아, 굳이 갈색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노랑과 빨강만을 섞어서 이렇게 색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밝은 갈색 같아. 나는 약간 고동이 필요해 하면은 우리가 남은 대안이 뭐가 있죠? 여기 파란색이 있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아주 조금씩 더 타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채도가 낮은 갈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파란색을 조금 더 탄다면 조금 더 어두운 고동색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6가지 색이 늘어났죠? 자, 이제 노랑과 파랑을 섞어볼게요. 붓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기 노랑 풀어놓은 거 있죠? 거기에 파랑을 아주 조금만 미세하게 섞어서 밝은 초록색을 만들어줄게요. 거의 노랑 연두급의 색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다 칠해볼게요. 이 사이에 노랑 연두가 됐죠. 자, 이제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줄게요. 그러면은 밝은 샙그린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파랑을 한 번 더 섞으면 진한 초록이 됩니다. 자, 우리 노랑과 파랑을 섞었잖아요. 자, 남아있는 색이 빨강이죠. 여기에 빨강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강을 한 방울 섞으면 올리브 그린 계열로 바뀝니다. 점점. 그래서 조금 채도 낮은 초록, 나는 올리브 그린이 필요해 하시면은 이렇게 빨강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색을 더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붓을 깨끗이 헹궈 주시고요. 파랑 위에 다른 색들이 많이 지금 섞였기 때문에 파란색도 깨끗이 닦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빨강과 파랑이 남았습니다. 빨강색을 여기에 풀어 주시고요. 붓을 한번 씻고 파란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볼게요. 그래서 색칠을 해보면 버건디 느낌의 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을 한 번 더 섞으면 점점 보라색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섞어서 칠하면 조금 더 파란 기운이 감도는 보라색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라색이 없이도 빨강과 파란색만을 사용해서 자주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노랑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랑을 한 번 더 섞으면 구채색과 보라색 느낌이 나는 갈색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섞어볼게요. 자, 노랑을 한 번 더 섞으면 조금 더 보랏기가 빠진 구채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브라운 기운이 감돌죠. 이런 느낌의 색을 또 만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랑을 좀 더 많이 칠한다면, 많이 섞는다면 이런 올리브 그린과 브라운 사이에 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색상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빨강과 노랑은 이 세 가지 색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반대되는 색인 파란색을 조금씩 더 섞을수록 브라운색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노랑과 파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색만 섞었을 때는 채도가 떨어지지 않지만 나머지 빨간색을 섞었을 때는 채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브라운색, 이 두 가지 색깔이 굉장히 흡사하죠. 세 가지 색이 전부 다 모인 색이기 때문에. 하지만 밑에 색은 초록이 메인이니까 초록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위에 색은 조금 더 붉죠. 왜냐면 빨간색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 계열로 가는데 역시나 나머지 색인 노란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브라운색으로 가면서 채도가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같이 따라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풍경수채화를 하나 같이 그려보면서 더욱더 심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북에 정형화되지 않은 길쭉한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대충 요 정도 크기로 그리겠다라는 걸 내 눈에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저는 가장 큰 붓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자, 하늘과 땅과 그리고 나무가 있는 간단한 풍경수채화 같이 그려볼 건데요. 풍경수채화나 오바는 대부분 하늘부터 그리기 때문에 파란색을 물을 많이 타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에부터 이렇게 색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 이렇게 색을
색을 올려주시고요. 파란색을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그래서 위에 부분만 한 번 이렇게 덧칠을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빼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자, 아직 다 안 마른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휴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뭉쳐주시고요. 재빠르게 위에서부터 물을 흡수를 시켜서 구름을 만들어줄게요. 자, 색을 칠하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위를 조금만 더 진하게. 자, 만약에 구름의 경계가 잘 안 보인다 하면 붓을 이렇게 눕히세요. 눕히고 구름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자, 높이가 같으면 안 돼요. 다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저는 초보라 이런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름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화면에 조금 구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는 덧칠을 더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잘 보이셔야 되니까요. 조금 더 대비감이 있게 진행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땅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이렇게 타놓은 데에다가 바로 노란색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멀리 있는 산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 공기원급법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푸른 기운이 많이 돌게 해서 차가운 느낌으로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그릴 때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혼합하는데 둘 중에 파란색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산까지 그려주시고 빠르게 드라이기로 말려볼게요. 자, 말렸으면 이제 채도가 조금 더 올라간 초록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란색과 파란색을 만들어서 섞어줍니다. 자, 연두색과 같은 색을 만드신 다음에 붓을 눕혀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갈피해법 느낌으로 거친 느낌이 나게 해주시고요. 그럼 남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갈색을 만들어서 칠해줄 겁니다. 노란색에 빨간색을 섞으면 되겠죠. 색을 섞어서 붓을 눕혀서 칠해줄게요. 초록색도 조금씩 섞어서 칠해주고요. 이 정도 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진한 초록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색에 노란색을 섞는데 파란색을 조금 더 섞으면 되겠죠? 혹시나 붓 눕혀서 진행해 줄게요. 나무가 가장 진하게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진한 초록색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번 닦고 이 상태에서 갈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에 칠해줄게요. 일부러 나중에 마무리할 공간을 마련해 두기 위해서 조금 희끗희끗한 부분을 남겨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산을 조금 더 묘사를 해줄 거예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는데 파란색을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산 부분 묘사를 조금 해줄게요. 산이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묘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묘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빠르게 드라이기로 말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그려볼 건데 나무는 초록색이죠?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약간 진한 이런 초록색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은 왼쪽 위에서 오고 있는 걸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블도 일단 지금 밝은 면을 칠하고 있는 거고요. 밝은 면을 칠한 다음에 어두운 면도 칠해서 완성을 할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모양 형태만 잡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키가 큰 나무 두 그루를 심어볼게요. 초보이신 분들은 일자로 이렇게 쭉 해놓고 키를 정해두신 다음에 들어가면 쉬워요. 그리고 중심이 세로선으로 갈수록 희끗희끗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란 나무 두 그루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같은 색으로 그림자도 조금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덤불을 그려줄게요. 더 멀리 있는 덤불이니까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더 멀리 있는 덤불도 그려볼게요. 더 작게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에 노란색을 다시 섞어주시는데요. 이번에 빨간색을 살짝 더 섞어서 조금 더 진한 초록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더 진한 초록이 만들어졌죠? 빛이 왼쪽 위에서 오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 부분이 조금씩 더 진할 수 있도록 색칠을 해줄게요. 나무도 오른쪽 부분이 더 진할 수 있도록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덤불도 해줄게요. 자, 멀리 있는 덤불은 붓을 한번 씻어서 조금 더 흐린 초록색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대비가 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나는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든 이 팔레트 판 위에서 파란색과 빨간색만 조금씩 더 섞어주세요. 그러면 노란색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진한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초록색이 됩니다. 그걸로 한 번 더 덧칠을 해줄게요. 앞에 있는 덤불이나 나무 위주의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만 칠해주고 나머지 뒤에 있는 덤불들은 칠해주지 않을게요. 보시고 나는 바닥 부분을 조금 더 메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바닥면은 눈에 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남겨진 하이라이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시각을 자극하거든요. 대비가 심하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튀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느 정도 시선을 끌 필요가 있지만 뒷부분까지 시선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시선을 끌어주고 뒤에 부분은 잔잔하게 사라져야지 앞부분도 살고 뒷부분도 사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이 무리해서 살아나면은 앞부분도 별로 튀지 않겠죠.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최소한의 색으로 색칠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는 색이 너무 많으면 초보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색을 믹스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고 어반드로잉이나 스케치 채색 시에 편리성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란과 빨강을 섞는데 점점 빨강이 많을수록 이런 색이 되고 그리고 노란과 파랑을 섞는데 파랑이 많을수록 점점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되고 그리고 빨강과 파랑을 섞는데 점점 파랑이 많을수록 진한 보라색이 된다라는 거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과 빨강에서 남는 색인 파랑을 점점 섞을수록 브라운색이 되고 역시나 노란과 파랑에서 나머지 색인 빨강을 섞을수록 브라운색이 되고 그리고 빨강과 파랑을 섞는데 나머지 색인 노랑을 점점 섞을수록 브라운색에 가까워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색칠하면서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실전으로 노랑, 빨강, 파랑 세 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간단한 풍경수채화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